통해서 제공해 주신 세미나는 특별히 중요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거를 말씀을 많이 장단점과 그리고 실제 예를 보여주셔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귀한 세미나 제공을 해주시면 다른 동료분들이랑 같이 다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콜라보레이션 티칭 방법을 배우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말을 꺼낼 수 있는 교육을 시켜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액티비티를 해줘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많이 부족하나마 저는 굉장히 즐겁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쭉 해오셨던 영어 교육이었던 경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셨다고 말씀 주셔서 또 그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And especially on collaboration, it is very important for students to be able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learn better. So today we worked on collaboration, but specifically with graded readers. So we can work collaboration with a lot of things, but graded readers also help students collaborate, share their learning, and then of course learn better.